25강입니다. 같이 공부할까요? 한번 읽어보지요. 달월, 달월, 갈고리 구, 갈고리 구, 잠길 잠, 물수, 고기 어, 고기 어, 놀랄 경, 놀랄 경, 낚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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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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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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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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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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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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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울 외, 두려울 외, 두려울 외, 그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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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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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중, 속중, 연꽃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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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새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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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어, 고기어, 아이아, 아이아, 우산산, 우산산, 들보량, 들보량, 위상, 위상, 거미줄, 거미줄, 실사, 실사, 제비연, 제비연, 새끼자, 새끼자, 발염, 발염. 네, 한번 읽어보죠. 월구잠수, 월구잠수, 어경조하고, 어경조하고, 연장횡산, 연장횡산, 조외나라, 조외나라, 지중하엽, 지중하엽, 어아산이요, 어아산이요, 양상주사, 양상주사, 연자렴이라, 연자렴이라. 자, 해석을 한번 볼까요? 월구 하는데 이 달이 초승달이 될 때는 이게 갈고리처럼 생겼지요. 그게 그걸 두고서 월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의 갈고리가 잠수, 물 속에 잠기니. 무슨 얘기예요? 물에 이렇게 달 그림자가 비치니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경조라. 물고기들은 어때요? 낚시가, 낚싯바늘이 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 이게 뭐, 우리 속담에 뭐 있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라가 뭐죠? 자라는 왜 이렇게 돼갖고 거북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목을 딱 집어넣고 있을 때는 꼭 소뚜껑 비슷하거든요. 근데 자라가, 이거 입을 탁 내갖고 물으면 뭐 약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팠던가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놀란 사람은 저 멀리에 소뚜껑만 엎어져 있어도 어이구 저기 자라 있네 하고 놀라듯이 여기 있는 물고기는 낚싯바늘 한번 걸려서 끌려오다가 한번 놀란 기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이 이렇게 초승달이 돼가지고 달 그림자가 물에 비치니까 어머 낚싯바늘 오나 보다 해갖고 놀라고 도망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놀라는 건 누가 놀라나요? 이 시인이 놀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연장횡산. 횡자는 이렇게 가로는 이렇게 종이라고 하고 세로는 횡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횡산은 뭐예요? 산을 옆으로 쭉 이렇게 가로 띠처럼 둘러찬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요? 연장. 이 장자는 장막 장자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연기가 이렇게 띠처럼 딱 산을 둘러치니까 새들이
그물, 새 그물인 줄 알고 두려워서 놀라 도망가더라. 새 그물로 새를 잡아봤어야 알지. 그치? 근데 정말 새는요, 약아요.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 어쩌면 이렇게 잘 피해 다니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새를 잡으려고 하면은 새보다 더 위에가 있어야 하는데, 어릴 때, 진호만 할 때, 이렇게 예수기만 할 때, 새 그물을 쳐놓고서는 새 잡겠다고 많이 쫓아다녔었어요. 새 그물을 팔았어요. 그때 뭐 비싸진 않았는데, 산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가보면 안 걸려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서 갑자기 몰아버리면 새가 길을 잃어가고 그때 걸려요. 놀라서 막 정상적으로 날아갈 때는 다 보고 가는데 갑자기 놀라서 도망갈 때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막 가다가 걸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일마리 잡아다가 아궁이 앞에서 이렇게 그 털을 뽑아 구워먹으면 그 한 점이 정말 맛있죠? 그래서 참새가 그런다는 거예요. 참새가 소 잔등에 딱 앉아가지고 네 근 한 근하고 내 한 점하고 바꾸지 않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새고기 그 가슴살이지요. 그 살 한 점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새 그물을 쳐서 잡아본 사람들은 여기 연장횡산 조외나라 이 구절이 아주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는 것. 연기가 새김을 펼쳐지듯이 산을 가로로 촥 펼쳐지니까 새들은 그물 쳐진 것처럼 놀라서 두려워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낚시도 마찬가지죠. 가짜 낚시 있잖아요. 피레미 낚시, 가짜 낚시를 보면 피레미는 낚시를 보고 물은 게 아니라 그림자를 보고 물어요. 그래서 피레미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탁 던져가지고 그림 딱 거의 물에 떨어질 때쯤 탁 물어요. 탁 채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기도 수조, 월구, 초수, 잠수, 조경조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다리 갈고리, 다리 낚시처럼 구부러졌잖아요. 그것이 물에 이렇게 잠기면서 바로 그 그림자가 바로 낚시처럼 해가지고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미 낚시는 절대로 물속에 잠겨서는 안 물고요. 물 위에 떠있을 때는 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서 흘러가게 해놓고 물살이 센 데서 막 떠나갈 때 그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요. 지, 중, 하, 엽. 이거 지난번에 하, 엽, 어, 아, 산 다섯 자짜리 할 때 배웠어요. 그죠? 지, 중은 뭐예요? 연못 속에. 하, 엽. 연꽃잎은, 그죠? 어아산이요. 고기 새끼들의 우산이 되고. 가랑비가 내릴 때 보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은, 그 조그만 고기, 물고기 새끼들이 연꽃잎 밑에 이렇게 숨는 거 보인다고, 그쵸? 그걸 보고서 이렇게 시를 쓴 거야. 연못 속에 연꽃잎은 물고기 새끼들의 우산이 되고, 근데 여기 산자는 비가 올 때 우산만도 아니고요. 해가 쨍하고 떴을 때 일산, 양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잘 보인 걸로 봐서는 비 오는 게 아니라 해가 쨍 떴을 때일 거예요. 그때 되면 물고기 떼를 모두 볼 수 있거든요. 양상주사 연자렴이라. 양자는 대들보 양자지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대들보라고 했지만 천장이에요. 그죠? 대들보에 있는 거미줄은 연자렴이라. 제비 새끼들의 주렴이 되더라. 여기 렴자는 커튼이에요. 커튼. 그럼 뭐예요? 제비집이 추녀 밑에 있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거미줄이 딱 쳐 있으니까 거미줄 때문에 제비집이 잘 안 보이는 거지요. 마치 커튼을 이렇게 두른 듯이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멋진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하나는 속이라는 속중자를 썼고, 하나는 위라는 위상자를 써서 그 위치적으로 대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엽, 연꽃잎. 그 다음에 주사, 거미줄. 그 다음에 어아, 고기 새끼.
그 다음에 연자, 제비 새끼. 그쵸? 그 다음에 우산, 그 다음에 주렴. 어쩌면 이렇게 잘 주워왔는지 몰라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월고 잠수 어 경도하고 달의 갈고리가 물속에 잠기니까 물고기들은 낚시인가 두려워서 깜짝 놀라버리고 연장 흰산 조회라라 연기의 장막이 산을 가로지르자. 그죠? 연기가 이렇게 주로 저녁 때쯤 되면은 밥 짓는 연기들이 산을 줄기로 이렇게 감싸돌지요. 그것이 마치 그물 펼쳐지듯이 펼쳐져서 새들은 그물인 듯 놀라더라. 두려워하더라. 되겠죠? 지중하엽은 어화산이요 양상 추사는 연자렴이라 연못 속에 있는 연꽃잎은 고기 새끼들의 일산, 양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가자고요. 대들보 위에 있는 거미줄은 제비 새끼들의 커튼이 되더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월구 잠수 어경조하고 월구 잠수 어경조하고 연장 횡산 조회라라 연장 횡산 조회라라 지중하여 보아산이요 지중하여 보아산이요 양상추사 연자렴을 양상추사 월구 잠수 어경조하고 월구 잠수 어경조하고 연장 행산 조회 나를 연장 행산 조회 나를 지중하여 보아산이요 양상추사 연자렴을 양상추사 연자렴을 네, 잘했어요.